잘 주무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예. 아침에 한번 쫙 한번 둘러보셨어요? 네, 저희까지 이렇게 둘러봤습니다. 네. 여기 또 어떤 남자 덩치 좋으신 분이 막 웃통 벗고 다녀가지고. 이제 운동 이제 하느냐고. 네, 딱 그래 보입니다. 운동선수 같습니다. 그래요. 네. 하여튼 오늘 네. 이제 지금 일정은 네. 지금 한 60km 정도 네, 가면은 60km 정도 남았어요. 네, 한 시간 정도면은 네. 아마 될 거예요. 이거 지금 가면은 8시 전에 도착을 네. 하니까 50분 도착. 네, 그래. 하차하고 네. 네. 그다음에 다음 또 하차 완료 또 배차 네. 쪽에다가 이제 전달하면은 다음 배차가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일정을 오늘 이렇게 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네. 아침에 짐도 확인했는데 네, 그대로였습니다. 괜찮으시고. 네. 아주 아침에 좀 그 첫 배차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이제 약간 부시부시한 네, 그런 상태로 이제 운전하기가 그래서 제가 5시 한 20분 정도 일어나가지고 간단하게 세면하고 이제 몸 풀고 스트레칭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. 아침에 여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. 네. 스트레칭도 하셨어? 네. 아이고. 먹고 약간 조깅 대단하시네. 준비성이. 네, 일단은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. 아, 예. 2차학기는 진짜 이게 간만에 이런 간만에 본다. 조금 일찍 도착은 했는데 그냥 앞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8시부터 근무면 이 시간 7시 40분이면은 그만 지금 다 직원들은 출근했을 거예요. 최혜정입니다. 약 100m 전방에 목적지 주변입니다. 되세요. 그래도. 네. 안에 들어가 안에 가서 보니까 좀 어때요? 이게 가만히 있는 거하고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? 네, 완전 다릅니다. 어떻게 할지 머릿속으로 딱 구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차 전에 하차하는 장소를 먼저 눈으로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아무 이제 이상 없다 도착했다는 느낌이 좀 이제 임무 완료한 것 같고 책임감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서로 조심스러워서 항상 운송할 때는 슬픈 하자가 없도록 항상 안전운전 하겠습니다. 하셨는데 어떠세요? 아, 너무 난 짐을 그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이제 하차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저 지금 이제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네. 지금 전체적인 평으로 좀 1박 2일 동안 좀 해보신 건 좀 어떠세요? 아, 우선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. 피곤하지 않았고 이제 물론 이제 처음이라서 약간 어려운 일이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 정말 너무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니면 이제 기업 팀 이제 거기 상차할 때도 많이 부탁을 해주셨는데 안전하게 이제 운송해 달라는 거를 잘 지킬 수 있어서 하차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지킬 수 있어서 뿌듯하고 아 이제 책임감도 더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첫 번째도 안전이고 네. 두 번째도 안전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 갖고 네. 운행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제 오늘을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기업짐을 네. 이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. 이제 사행선 올라가는 거는
저희가 아마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네. 아마 택배를 저희가 드릴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아마 또 택배도 그래 좀 수월해요. 네. 예,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수월하니까. 네. 또 그러고 이제 위에 올라오시면 저하고 네. 또 통화를 또 해서. 예, 알겠습니다. 또 기업짐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부산권으로 한번 가보는. 네. 네. 그렇게 해서 코스를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네. 안전하게 네. 예, 운행을 하시고 네. 무슨 일 있으면. 항상 배차팀하고 저희하고 또 항상 네. 공유를 이렇게 하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항상 항상 안전운전 명심하고 이제 일을 즐기면서 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일단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